지금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대표님, 제가 알기로 1년에 590회 전시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전국에서. 굉장히 놀라운 숫자예요. 뭐, 1년에 365일로 계산하면 매일 전국에서 지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딱히 크게, 이렇다 할 만한, 주목할 만한 전시회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죠. 전시회의 개수와 전시회의 경쟁력 간의 관계. 그거를 좀. 너무 많은 전시회가 매년 열리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전시장, 아까 독일하고 비교하면 독일 340만 스퀘어미터고 저희 30만 스퀘어미터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시회가 10배인데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대신 독일의 전시회는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면 세계 넘버원 전시가 10몇 개씩이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유사 중복 전시회가 난립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대표 전시회로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는 일, 그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게 전시장별로 가동률과 또 같이 견주 볼 때는 과연 전시회가 조금 열리는 게 좋냐, 많이 열리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시장 입장에서는 전시회가 1년 내내 있어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많은 게 아마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궁극적으로 보면은 전시회의 적정 가동률은 저희가 40% 정도로 봅니다. 40%. 왜냐하면 저희 지금 전시 코엑스의 가동률이 8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킨텍스는 60%가 넘으니까 포화 상태로 배정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하겠다는 경우는 많은데 다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조그맣거나 유사 전시회가 많으니까 경쟁력을 저희가 잃고 있는 거죠. 반면 독일은 아까 그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전시장에서 열몇 개밖에 안 합니다. 그 열몇 개 중에서 적어도 네다섯 개는 전 세계 넘버원 전시회가 나옵니다. 아주 독일이 전시 강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잘 그걸 그 전시장 배정을 잘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집중과 선택. 아주 지금 진짜 중요한 네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게 참 의문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전시장들은 많은 전시회를 유치해서 1년 내내 네. 가동시키면 그게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모토쇼를 해보니 우리는 입장료가 만 원이잖아요. 싼 건 5천 원 받고 있는데 MWC 이 경우는 제일 싼 표가 100만 원, 네. 비싼 표는 65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임팩트 있게 개최를 하면 거기서 수익 창출이 와장창 되는데 에 비해서 뭐 한 10개, 20개 전시회 개최 안 해도 네. 그 수익으로도 충분히 전시장 운영이 되고 남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만 원씩 받는 전시회를 그냥 1년 내내 개최하면서 중구난방으로 그냥 난립돼서 경쟁력 없는 전시회가 왕창 생기고 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또 배후로 가면, 뒷면으로 가면 전시장을 지원놨더니 대부분의 전시장이 지자체 이런 데가 정부, 중앙정부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집니다. 적자가 나면 큰일이죠. 의회에서 뭐, 지방의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시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흑자를 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독일은 제가 듣기에는 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전시 상공회의소하고 전시장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 자체는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네. 전시회를 통한 그 수입이 시 재정의 10분의 1에 가까운 정도로 뒤셀도르프 같은 경우입니다. 전시회로 인한 수익이, 여타 수익이 관광과 기타 입장료, 뭐 기타 수입이 크니까 이 전시회 배정에 대해서 느긋하게 1년에 10몇 개씩만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